구청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법, 그리고 후보마다 제시하는 공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과 각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먼저 강서구의 핵심 현안을 강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강서구 화곡동 일대입니다. 강서구에서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전세 세입자도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총 2,700여 건 가운데 강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950억 원입니다. 지난해 법원의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역시 서울은 4천 건이 조금 넘는데 25%에 해당하는 천여 건이 강서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강서구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서구 피해 주민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지만 구청의 장기적인 재정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주민들에겐 절실합니다. 저는 계속 이 집에서 살아가며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 임대인의 집이 강서구 화곡동에만 3,400채가 넘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 간의 거래입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자신의 시간과 돈을 더 들여가며 집주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간청드립니다. 사기당한 집 떠안고 갈 테니 감당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숙제는 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서울에서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강서구의 면적은 41.4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97% 정도가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유는 김포공항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액은 5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이 진행됐고 지난 2014년 마침내 항공학적 검토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서명운동을 벌였고 6만 6천 명의 서명부와 함께 항공학적 검토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다 보면 여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재산상 침해도 받고 또 생활 이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 풀리면서 강서도 같이 완화가 돼서 이제 좀 도시의 좀 균형적인 발전도 이루면서 네 그렇게 생활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네 합니다. 서울에서 전세 사기 피해 1위, 공항 고도 제한에 묶여 수십 년째 재산 피해. 강서구 주민들의 갈망이 깊은 현안인 만큼 새 구청장이 뽑힌 뒤 이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